심권호 연봉 1억? 재산 띠긋띠긋 금메달 연금 상한선 없고 세금도 없다. 심권호 연봉 1억? 재산 띠긋띠긋 금메달 연금 상한선 없고 세금도 없다. 대한민국 레슬링, 아니 세계 레슬링에서 체급을 오르내리며 그랜드 슬림을 달성한 역사상 전무후무할 천재 레슬링 선수 심권호. 현재는 은퇴했지만 해설가로도 활약하고 또한 애정 통일 남남부녀 등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요즘 대활약하고 계시죠. 히읗히읗. 심권호 키도 작고 작은 체구지만 보면 볼수록 참 매력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결혼은 키읗. 그런 심권호도 금메달리스트이기에 올림픽 연금이 나올 건데요. 연금에다가 메달 포상에다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산이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심권호 재산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아무리 금메달을 많이 따도 연금이 100만원 정도로 상한선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심권호가 메달 딸 시절에는 상한선이라는 게 없었다고 해요. 즉 메달 한 개당 100만원이라고 치면 두 개 따면 200, 세 개 따면 300 뭐 그런 거죠? 키읗키읗. 심권호가 딴 메달의 개수 뭐 대단하죠. 1996년 애틀랜타 금메달부터 4년 뒤 2000년 시드니 금메달. 올림픽 말고도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 메달까지 치면 더 많고 심권호가 올림픽에서 딴 메달도 메달이지만 선수 시절 소속이 LH주택공사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속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상 타면 포상 승진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LH공사 부장으로 재직하게 된 참고로 LH공사의 연봉은 대략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과거 선수 시절에도 연금이 월 300만원이었다고 하는데 심권호가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이 거의 15년에서 20년 전이죠. 그 당시 물가 생각해보세요. 뭐 지금은 거기에 곱하기 몇 배를 해야 할지. 그렇게 돈이 많은 심권호이지만 운동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여자친구가 없는데 심지어 지금까지 심권호가 여자를 한 번도 못 사귀었다라는 소문도 있죠. 히읗히읗. 성격도 너무 지나치게 순수하고 멋있고 돈은 진짜 많은데 말이죠. 히읗히읗. 여하튼 애정 통일 남남북녀에서 본인 연금과 수입을 확 시원하게 깐 심권호 키읔키읔. 올림픽 연금은 세금도 없다니 부럽네요. 돈 쓸 데가 없고 맨날 라면에 편의점 음식만 먹고 사치도 안 하고 명품도 모르던데. 북한 윤지우랑 가상 커플 가상 부부로 나오지만 윤지우가 맘만 먹는다면 심권호 돈 다 본인 것 될 것 같은데요. 키읔키읔. 근데 심권호 술을 일주일에 막 세 번씩 먹고 한 번에 소주 2에서 3병을 먹어서 약간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더라고요. 여자 스트레스로 술을 그리 먹는다고.